자, 여기는 여행객들의 천국이죠. 그로브몰입니다. 예. 그로브몰이랑 파머스 마켓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브몰 갔다가 파머스 마켓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자요. 인앤아웃 먹었으니까 간식을 한번 먹어보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미국 간식도 한번 먹어줘야지. 미국 간식 뭐가 있으면, 나는 여행객이 아니니까 여기 잘 안 오거든. 사실 미국에 오면은 약간 좀 한 단계 스케일이 업되지 않나요? 모든 음식. 맞아. 아, 그리고 그로브몰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 여기 있어. 나도 꿀팁입니다. 그로브몰 주차장 밑에 있는 화장실이 제일 좋은 화장실. 오. 개 깨끗해. 야, 진짜 거의 100만 년 만에 오는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인사해줘. 너 이거 멋지다. 빨간 옷 입은 친구 V하다. 여행 온 거 맞아 너? 맞아요. 여행 온 거 맞아. 너무 예뻐. 와, 너무 좋아. 오랜만에 이런 데 나오니까 좋긴 하다. 너무 예뻐. 뭐 애플스토어 위치가 바뀌었네? 원래 애플스토어 여기 아니었는데, 원래 애플스토어는 저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바뀌었어. 우리 호준이가 향에 되게 예민하다고 해가지고 향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딥티크. 뭔가 되게 딥티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마스크 끼면 냄새가 나나? 조금 그렇게 나요. 향이 진해가지고. 딥티크는 근데 진짜 향이 좋긴 한 것 같아. 내가 딥티크가 술 취했을 때 한번 향 맡았는데 바로 토할 수 있어.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숙취 빡셀 때 딥티크 냄새 한번 맡으면 바로 화장실. 이거 타도 되는 건가? We gotta pay for this or not? No, it's free. Oh, it's free. The tab is off limits, so only at the bottom. You wanna ride it? You have to actually make a line. Oh, okay, cool, cool, cool. Thank you. 야, 이런데 네 같은 사람이나 와야지 타지. 안 그럼 못 타. Back around 15 minutes to the next trip, alright? 15 minutes? Yes, alrighty. 그럼 다른 데 구경하고 있을까? 근데 또 짧게 갔다 올까요? 너무 오래 갔다 오면 괜히 또 라인 서 있어. 나이키 구경하죠. 15분 기다린다 해야 될까? 매장이 참 예뻐. 아, 신발 되게 예쁘다. 나 블레이저 로우 예쁜 거 같아. 나이키가 색감도 잘 쓰고 디자인도 귀여워지고 약간 클래식이랑 트렌드를 잘 좀 조화시키는 그런 느낌? 나는 이제 나이키에서 옛날에 눈 돌아서 막 다 샀을 텐데 이제는 주식을 사지. 나이키 이거 옷 하나 신발 하나 살 바에 주식을 사겠다. 어른 다 됐지. 진짜 성장했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눈 돌아가서 빨리 사야 돼. 지금은 주식을 사겠다. 진짜 많이 성장했다.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게 되더라고. 나 이렇게 5분 구경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람 줄이.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아, 저기서 너 태우고 왔나 보네. 그치? 아, 이게 왔다 갔다로. 내가 LA를 한 3년 살았는데 이걸 타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네 덕분에 탄다. 역시 이래서 관광객이 필요한 거죠. 나 관광객 없으면 절대 타지 않아. 관광이 아니면 안 오면 안 가는 곳들도 많고. 그치. 야, 진짜 탔다 결국에. 그러니까. 와, 딱 우리까지 탔어. 그러니까요. 운이 좋았어. Oh yeah, there we go. 귀여워, 아도. 전혀 재미없을 것 같은데 타니까 재밌네. 약간 동심의 세계로 넘어간 느낌. 이제 딱 여기 그로브몰 지나면 이제 여기 딱 신호등 건너자마자 파머스 마켓. 여긴 진짜 되게 미국 같다, 그지? 파머스 마켓. 저 모자 초코 같은데? 약간 미국의 야시장 같은 느낌? 미국의 먹자골목? 냄새 맛있는 거 많이 난다. 냄새 맛있는 거 많이 난다. 무슨 말이야?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난다.
와, 나 이거 진짜 사과야 이거? 네 이거 사과. 오 진짜? 사과에다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오 진짜네? 유명하더라고. 와 맛있어 이거? 와 당뇨병 걸릴 것 같아. 그럼 지금 저 사과에다가 지금 저 초콜릿을 넣은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안 그래도 당도가 높은 사과에다. 오 마이 갓. 오늘 완전 그냥 여행객 필수 코스로 다니는 거만. 아 이게 형님 덕분입니다. 아이 아닙니다. 다 아오님 덕분입니다. 야 근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색다르긴 하다.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나도 만약에 LA에 사는 입장이었으면 그 자주 오진 않을 것 같아. 자주 올 이유가 없지. 야 비행기 내리고 진짜 살벌하게 우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진짜 하이킹까지 했으니까 그지? 1시부터 지금까지 새벽 1시부터 와 강행군은 강행군이다. 좋대. 일단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또 기절할라. 아프면 안 되니까 여행 왔다가. 강철 체력이라 아프진 않아요 또. 아 또 그래 강철 체력이야? 네 피곤할 뿐. 그건 좋네. 내가 체력이 아주 조루 체력이라 가지고. 일단 좀 쉬다가 나중에 선셋을 보던가. 아니면 나는 actually 일해야 돼가지고 이제부터 호주님한테 데려다 주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